사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 여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 술은 급히 사용하는 술로 물이 조금 많다 해서 쌀 4말 6대를 씁니다. 백미 4말을 공가루를 내어 푹 쪄서 끓는 물 6말과 함께 섞어 하룻밤 두고 차게 식혀 누룩 8대와 밀가루 2대를 섞어 빚는다. 3일이 지나 찹쌀 6대를 충분히 쪄서 차게 식혀 밑술 항아리에 쏟아 붓고 흔들어 섞는다. 겨울에는 불과 7일, 여름에는 3-4일이면 맑게 가라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1. 백미 4마리 고운 가루를 내어 푹 찐다. 2. 끓은 물 6마리과 함께 섞어 하룻밤 두고 차게 식힌다. 3. 누룩 8대와 밀가루 2대를 섞어 빚는다. 덧술 1. 3일이 지나 잡쌀 6대를 충분히 쪄서 차게 식힌다. 2. 식힌 술밥을 밑술 항아리에 쏟아 붓고 흔들어 섞는다. 겨울에는 7일, 여름에는 3-4일 이면 맑게 가라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사미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법문에 나와 있고요. 저자입니다. 1700년대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백미 가을 보리쌀 누룩 5대로 술을 빚어 소주 고을 때 쓴다. 마른 생강가루, 고춧가루 5도, 잣가루 1대, 물 1대 다 봐야 술 빚은 항아리에 넣고 달여 소주를 받아 뜨거울 때 함께 수탕하여 먹는다. 회총, 흉복통에는 황백을 달여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찹쌀 백미 가루 보리쌀 누룩 5대로 술을 빚어 소주 고을 때 쓴다. 2. 마른 생강가루 고춧가루 5도 잣가루 1대 꿀 1대 다 봐야 술 빚은 항아리에 넣고 달여 소주를 받는다. 뜨거울 때 함께 수탕을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사시절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문헌의 저자 미상이고 1800년대 초엽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1. 쌀 한 마를 여러 번 씻어서 가루를 내어 가는 체에 내려 찐다. 2. 좋은 누룩가루 2대 5홉, 밀가루 5홉, 끓는 물 3병을 섞어 술을 빚는다. 덧술 빚기. 여름에는 3일, 겨울에는 4-5일 후. 1. 찹쌀이나 쌀 2말로 밥을 쪄서 차게 식힌다. 2. 앞서 빚은 밑술에 섞어 술을 빚는다. 3. 7일 후에 술이 맑아지면 고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체가 필요합니다.
사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티미방 안동창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고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미술, 덧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일 후에 독하고 좋은 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팁도 나와 있습니다. 사시주 두 번째 상가 요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세 마를 쓴다 해가지고 14일이 지나면 맑아져서 더욱 좋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 미술 1. 백미 한 마를 씻어 물에 불려 고운 가루를 내어 끓는 물 세 마를 섞어 죽을 수어 차게 식힌다. 2. 식힌 죽과 누룩 한 대 5호흡을 함께 섞어 담는다. 덧술 1. 3일이 지나 백미 두 마를 충분히 쪄서 차게 식힌다. 2. 밀가루 3호흡을 먼저 항아리에 넣어 섞어준다. 3. 그 다음 찐밥을 넣고 섞어 단단히 밀봉한다. 7일이 지나서 쓴다. 14일이 지나 맑아지면 더욱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4.5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잡방 김이호 1500년대 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번째 5일에 물 8동이를 끓여 식혀서 이렇게 해서 밀가루 5대를 재료로 술을 붓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술을 소곡주라고도 부른다. 조리법, 미술 빚기, 덧술 빚기 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술을 또 소옥주라고 또 부른다. 다른 방법으로는 물 7덩이, 물 누룩 3대, 밀가루 5대를 재료로 해서 빚는다. 이렇게 다른 방식의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체가 필요합니다. 4절 소곡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정일당 잡지와 술 만드는 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일당 잡지 연 15, 1856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백미 2.5대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한 다음에 물 2대로 졸여 써서 담근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7일 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체, 소래기,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술 만드는 법, 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 다음 해서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20일이 지난 후에 가라앉으면 위에 떠 있는 것을 걷어내고 걸렀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1번부터 4번. 그리고 팁이 있는데, 봄, 가을에는 차가운 북쪽에 두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둔다 되어 있고요. 덧술 만들기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고요. 20일이 지난 후에 가라앉으면 위에 떠 있는 것을 걷어내고 벌렸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래기, 쪽박이 필요합니다.